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1000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틀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뭐, 나라 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선거 문제를 다 덮을 수 있다, 또 덮어야 된다, 이렇게 뭐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이 선거 공정성 문제가 빛을 발휘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 제 자신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6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하게 부정선거와 관련된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이런 노력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몰랐던 분들도 그런 방송이나 이런 걸 보고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깨뜨리는 이 사전투표에 대한 민심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이번 보궐선거도 16,000명 정도가 하루 동안 이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가 공정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십니까? 공정선거로 치러질 것으로 보는 분들이 20%, 어제보다 1% 올랐습니다. 공정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지 않는 분이 76%가 되는 겁니다. 10명 가운데 한 7, 8명 정도는 사전투표를 의심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된 것은 그동안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정말 많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하듯이 해서 사실과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시는 분이 많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 페이스북을 방문하니까 젊은 분들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시사적인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이 자주 들어가는
어떤 커뮤니티에 이 윤용진 변호사가 방문해 가지고 애국 시민들이 맨손으로 싸워 이뤄낸 국민 인식 변화입니다. 밑에 해최영 님이 그동안 싸우시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너무 막막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이 댓글을 많이 남겼다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가. 모든 젊은이들 아니지만 예, 이런 커뮤니티의 젊은 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예, 이런 이게 2023년 10월 2일 날 너희들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것을 한 분이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휴일 기간이지 않습니까? 예. 나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당선도 여기 이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올리고 한 분이 이제 발제를 한 겁니다. 발제를. 예. 발제를 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 당선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는데 안철수가 막판에 단일화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찍혀있는 투표지에 미리 표작업을 해놨던 좌파 진영에 부랴부랴 무리수 두다가 패한 선거라고 보거든. 상식적으로 표본이 같은 집단의 사전투표와 본투표가 오차범위를 한참 넘어서는 완전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걸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죠. 사전 득표율과 당일 투표 득표율이 후보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분들이 이 의견이 아주 허심탄회하게 나옵니다. 제일 조작하기 쉬운 것이 사전 투표이다. 그다음에 이런 보시게 되면은 솔직히 사전 투표를 민주당에게 몰빵하는 게 말이 되냐. 나는 부정선거 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 게 상식이고 다른 나라들 그리고 우리나라 2016년 총선 등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는데 2020년도 4.15 총선부터 이상해졌다.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누구들이 부정선거 막지 못하거나 막을 액션도 못하면 이건 나라도 아니다. 2020년도 4.15 너무 과도하게 쳐서 지들도 벌벌벌 하더라. 이게 진짜 대내하면서 양정철이 입술을 떨면서 황급히 출국하고 진짜 어마어마한 대사기를 쳤으니 살이 떨린 거 다 보이더라. 민주당 선거 이기는 순간 표정 다 심장 쿵쾅쿵쾅해서 웃지도 못하더만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번 쉬어가는 타이밍이었는지 총선 때처럼 그렇진 않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입니다. 부정선거 못 막으면 나라 아니다.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 죽겠다. 당장 강서구 보궐선거 장난칠 가능성이 큰데 대책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다. 중앙선거관리는 다 그대로인데 선관위 못 믿겠다. 중립성은 1도 못 느끼겠고 검찰이 제대로 틀어야 된다고 본다. 이게 여러분들 이 내용을 소개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은 많은 분들도 대한민국 선거에 문제가 있고 특히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죠. 공병호 TV를 통해서 참 공병호 TV가 지금 일반적인 송출량의 10분의 1 내지 20분의 1 정도밖에 못 보도록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장 겁나는 채널이거든요. 왜? 뭐 그냥 이 사람은 그냥 뭐 그냥 학자적으로 그냥 모든 걸 분석해서 다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은 설득이 되니까 그걸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못 보게 하는 겁니다. 숫자 줄이고 구독자 수 줄이고 계속해서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 너가 못 보게 해라.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훨씬 더 심해진 겁니다. 참. 나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상당한 이익을 했는데 얘 어떻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면 좀 표현의 자유라든지 선거 부정 문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담대하게 분위기가 바뀔 줄 알았는데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방송을 못 보게 하는 일은 이렇게 집요한지 그래도 짧게 보면은 여러분들 이제 주식이란 것도 투자를 해보면은 시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야가 여러분들 한 6개월 안에 돈을 크게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좀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20년 30년 정도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선거 부정을 덮는 사람들은 뭐 시계가 짧은 거죠. 예, 그러나 저는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사람이 사람다운 짓을 하고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식들이 다 부정선거가 뭐죠? 제도화된 그런 나라가 돼서 고생하는 거를 막는 거가
그게 20, 30년을 보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시각이지 않겠습니까? 젊은 분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참 뭐 기대한 만큼 그렇게 의로운 쪽에 서는 사람들이 참 드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신념이나 자기의 가치관에 따라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인간들 참 악합니다. 이렇게 악한지 본래 인간이 악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악한 것 같아요. 선거를 이렇게 망가뜨려 가지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니 참 기가 찬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과 진실을 밀고 나가다 보면은 참 하나님의 공의가 물결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